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60페이지 할 차례죠? 60페이지 할 차례인데 우리가 지난주 3월 첫 번째 주에 한 게 목적,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는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 대상물 한 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묻던데 되죠. 예,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이런 거 또는 연필, 볼펜 이런 거 중개하고 돈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용어 정의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어 정의 6개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6개 용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응시원서 접수하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이런 숫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0페이지 등록 결격사유인데요. 60페이지 교재 60페이지 개인의 등록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62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62페이지 맨 밑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하시고요. 이건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하시고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 3번에 있죠.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시험에 등록 절차도 잘 출제가 되는데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자유업이었다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는 고려시대 때 문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객주에서 출발해서 그간 조선시대 때 그간 전부 자유업이었습니다. 1890년 객주 그간 규칙이 제정되어서 1893년부터 인가제를 실시했다가 또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자유업으로 바꿨다가요.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 제정되어 허가제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해방되고 1961년도 소개영업법 하에서 신고제를 채택했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을 때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과 허가의 차이점은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허가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허가관청에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 점에 있어서 허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와 등록의 차이는 뭐냐 하면 둘 다 신고도 반드시 수리해야 되고 등록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는 전문 자격사들은 모두 지금 등록제인데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옛날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자격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뭐 공인회계사 전부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 절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 이 말이죠. 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이제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죠. 변호사도 반드시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아도 법무사 업무 할 수 있고 세무사 업무 할 수 있고 변리사 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격 취득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천만 원 주면 가능하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공부 안 하고 천만 원 돈 내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지금은. 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개업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그 개인의 등록 기준이 있었는데 개인의 등록 기준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행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제가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별표하라고 한 이유가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섯 개니까 오지선다행에 출제되고 이건 두 개니까 오지선다행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 등록 기준입니다. 개인은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모두 구 없으면 시장입니다. 비자치구도 청주시 상당구가 있으면 상당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통지까지 해줍니다.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문서로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받고 나서 보정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정설정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이때 보정 설정해도 된다라고 하면 X입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등록을 한 날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도장을 먼저 찍어야 등록증을 내줍니다.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거는 X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과서 62페이지 맨 밑에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책에 아주 잘 친절하게 그게 시험에 언제 출제됐다 돼 있죠. 이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또 올해도 나옵니다. 똑같이 오지선다인 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2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 밑줄 치시고요. 상법상 회사 따라서 상법상 회사는 다섯 개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있는데 다섯 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꼭 주식회사 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 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외합니다. 시험에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5천만 원 동그라미 하십시오.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뒤에 가면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7천만 원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양가로 2번 위에서 여섯 번째 양가로 2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법인일 것. 만. 만자 동그라미.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만이 아니고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예,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가 있습니다.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외에도 이 6개 업무는 겸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도배업체 알선이라든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라든지 주택상가 분양대행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법 14조. 14조하고 만하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4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14조가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6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63페이지 양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밑줄 치시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이유는 외국의 대형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법인이 들어오면 미국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격증을 딴 사람이 미국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인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제외, 제외 동그라미 포함이 아니라 제외, 대표자를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 밑줄 치시고요. 3분의 1.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해놨습니다. 거기에 3분의 1 밑줄 치십시오. 3분의 1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임원이 총 3명이라면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이 총 3명이라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 있어야 됩니까? 1명, 2명, 3명. 대표자를 포함해서 총 임원이 3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돼야 되냐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답은? 총 두 명이죠. 두 명. 대표자 한 명 공인중개사에 되고 나머지 두 명이 있는데 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해야 됩니다. 두 명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0.66666이니까 0.7인데 사람을 대가리를 0.7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은 돼야 되죠. 그 대표자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해서 두 명이라고 총 임원이 세 명이라면 대표자를 포함해서 세 명이라면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 제외냐 포함이냐 알아야 되겠죠. 대표자 포함이면 한 명만 되면 되겠지만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이니까 대표자 한 명 빼고 두 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사람을 0.6, 0.7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명, 대표자 한 명
하면 두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계산하는 거. 예,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그 3번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서 80% 이상은 적중되는데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거 책을 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63페이지 양가로 4번 맨 밑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네모하십시오.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즉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그 다음에 중견무를 담당하든 안 하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인 감사의 경우에는 중개업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지난달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뒤에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그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53번에 거기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소위 경매 실무 지난달에는 제가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하다가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라고 바꿨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경매 실무 원래 정식 명칭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에요. 그 줄여서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했었는데 그 메뉴의 제목을 바꿨다고요. 53번에 그 지난달에 내렸던 프린트와 일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듣는 분들은 또 자료 어디 있느냐 자꾸 묻던데 옛날에 있는 자료를 그냥 다시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옛날 자료 있는 곳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일을 바꿨습니다. 수정된 것으로. 그래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53번에 경매 실무교육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죠.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만 받습니다. 일반 임원들은 안 받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항상 중요하다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대표이사만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 53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 그 실무교육 모두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더 있었어요. 우리 프린터 그 3번에 있는 거에는 보면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무소는 우리 교과서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61페이지 양가로 3번 여기를 보시면 돼요. 61페이지 양가로 3번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무소 갖춰야 되는 건 똑같아요. 모든 중개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전의 사무소, 이전후 사무소 모든 사무소 요건은 똑같아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양가로 3번에 있는데 61페이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 밑줄 치시고요. 양가로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 X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설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다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포함합니다. 포함.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장 만들려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럼 건축물 내장 없어도 중개사무소 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그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거 이 말들은 그 주택법은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이죠. 기타법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줄 사용권 확보 밑줄 치십시오. 사용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고요.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면 건축주만, 건물주만 중개업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무실에 새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대차 임대차도 가능한다.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면적 제한.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우리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우리 프린트는 3번에 있죠. 법인의 등록 기준 5개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64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63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없죠. 특수법인은 뭐가 있느냐면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제목만 보면 양가로 1번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 없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원칙은 특수법인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66페이지 양가로 1번 등록의 법적 성격, 동그라미 1번 적법행위고 명령적 행위, 행정행위다. 적법행위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처하지만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요.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도인 매수인을 연결시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역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아까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일신전속성, 영속성입니다. 예,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모든 자격증은 당연히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상실됩니다. 일신전속 이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허가제에 있을 때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했어요. 우리 지금 운전면허 갱신하잖아요. 근데 등록은 갱신하는 게 없고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간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양가로 동그라미 4번 1인 1등록 1인 1사무소 원칙이다. 개별 신청 원칙이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등록, 그 다음에 자격자 등록 원칙이다. 예,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원칙이다 이 말은 예외적으로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6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등록의 구분인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밑줄 치세요. 사무소. 67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무소 밑줄 치십시오. 사무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청주시 상당구면 청주시장이 아니라 상당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한테 등록한다고요?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단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다 해당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소관청 이런 거 다 구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68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 신청 서류 및 등록관청의 확인 요청 및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인데요. 등록 신청 서류. 우리 교과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우리 등록 신청 서류는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서류를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보다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는 거 별표해 놓으시고요. 등록 신청 서류는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인데 다만 그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전자적 확인 X, 이 말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소유권이 아니고 따라서 물론 소유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있으면 되고요. 남의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에 치보면 됩니다. 알고 싶으면. 근데 그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등기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국 법인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는 외국 법인만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외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자격증 사본은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사본도 미제출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따라서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뜹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6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제출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69페이지 교과서 69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등록관청 확인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부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니까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른쪽 메뉴에 처리 기간 7일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별을 보면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다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소위 중개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별이. 지난주에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였어요.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개인은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고요. 등록증에는 기재됩니다. 자, 70페이지 그 맨 밑에 등록 신청 서류,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거, 이 등록 신청 서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록 인장인,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바로 인장 등록 신고를 하는 거죠. 맨 밑에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데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종별을 변경하는 개업공개사 했는데 뭐 당연히 이건 자격증이, 결론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불가능한 자, 양가로 5번에 등록이 불가능한 자,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밑줄 치십시오.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도 개업을 못한다고요.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되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돼.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죠. 나무 밑에서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개업이 안 됩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폐업해도 등록 못합니다. 3번 결격사유, 조금 오늘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역시 개업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양가로 1번 등록신청회의 통지 두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칠판에 적어놨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1번도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39번에 동그라미 1번. 39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일 이내 서면 통지라고 했죠? 아까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록사항을 양가로 2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시고요. 다음 달 10일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25번에 1번에 있습니다. 1번. 25번에 1번. 25번에 1번입니다.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죠?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고 처음 교부했을 때만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업무보정 설정, 4번 업무보정 설정 신고 및 등록증 교부입니다. 예, 등록증 교부 전에, 등록증 교부 전에, 여기 적어놨잖아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72페이지 4번에.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보니까, 등록증을 보니까 여권용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별에 보니까 세 가지가 돼 있죠. 앞에서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두 가지였는데 등록증에는 종별이 세 가지라고요. 즉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다. 그러나 중개인은 등록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록증 중개사무소에 가면 벽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놨죠. 게시해놨습니다. 모두 크기가 지금 이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4 정도 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업무개시입니다. 업무개시. 우리 그 양가로 2번에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되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개시 안 하면 무단휴업한 것으로 보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개월이 43번에 1번에 있네요. 43번에 1번. 43번에 1번. 43번에 1번에 보면 예, 맨 뒤에 있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도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6월 초과에서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역시 6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3번 표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53번 표 밑에. 이중 등록 53번 표 필기 안 해도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이중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소위 임시 중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소위 뜻다방을 설치해도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직업, 시험에 이중직업 이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이중직업을 고상한 말로 하면 겸업이죠. 겸업. 겸업이 겸업으로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힘들더라도 계속 빨리빨리 반복하는 게 더 나아요. 천천히 이게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진도 한 번만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모르는 게 있어도 두 달마다 계속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거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이게 공인중개사법 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해요. 한 학기 동안 42강 만에 끝내요. 42강 만에 한 학기 동안 하니까 천천히 하는데 아마 학원은 두 달마다 끝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참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훨씬 두 달마다 계속 진도 나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중 직업인데요. 겸업을 하면 이 개인 개업공개사는 개인은 겸업을 해도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개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24번에 있는 거 6개만 할 수 있는데 그 6개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예,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맨 밑에 등록증 분실 훼손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그 76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에 종별 변경과 등록증 재교부인데 시험에 종별 변경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종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죠. 종류별, 즉 개업공개사의 종류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데 이 종별을 바꾸는 경우는 원칙 신규 등록입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 등록 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중개인은 부칙으로 갔어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데 출제위원도 이 부칙을 잘 못 찾아요. 출제위원이 저처럼 계속 강의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찾지를 못해서 이거 출제를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종별 변경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5번 수수료 납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수수료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4번에 있네요. 52번에 4번. 52번에 4번에 보면 등록증 교부, 재교부 모두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할 때, 교부 받을 때,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모두 수수료 내야 되죠. 근데 자격증은 처음에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재교부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받을 때 수수료 안 내는 게 응시수수료를 내잖아요. 시험 응시수수료. 그래서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 8번 등록의 효력 소멸.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자. 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면 되겠네요. 무등록자.
무등록자를 보면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은 뭐 잘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격증 걸어놨죠. 빌려서 걸어놨든 어쨌든지 간에 뭐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나무 자격증을 빌려서 나무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그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 이거는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서로 다르게 하더라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빌려서 한 사람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무등록이에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무등록이 아니죠.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이 돼 있으면 무등록이 아니고 등록 안 돼 있으면 무등록이에요. 그래서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단속하러 가서 빌렸지 하면 아니요 사장님 어디 잠깐 갔는데요 바빠서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태생증 무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증 무등록은 처음에는 개업공개사이었는데 사망을 하거나 해산을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게 후발증 무등록, 태생증 무등록 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생적 무등록이든 후발적 무등록이든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거래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무등록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개업공개사라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뭐 같은 의미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거기 지금 78페이지 7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니은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고 나와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